오프的观众朋友们，大家好，我是徐璇。 아이린이라는 캐릭터는요, 극 중에서 후준과 가오샹과 친구이고 또 연습생 시절을 함께한 캐릭터인데요. 후준의 첫사랑으로 나오고요. 성격이 굉장히 도도하면서도 또 좀 한 남자를 사랑하는 그런 여자의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아무래도 아이린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가수이자 배우로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현재 또 연예계에서 함께 하고 있는 직업과 똑같기 때문에 그런 연예계 생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던 캐릭터인 것 같고요. 또 뭐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뭔가 그 한 남자를 사랑했을 때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아이린이라는 캐릭터는 좀 직설적이지는 않는 캐릭터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굉장히 여리고 좋은 마음이 있지만 겉으로 표현하는 게 약간 좀 뾰족한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긴장을 했었는데요. 좀 촬영장을 가보니까 굉장히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또 배우분들도 감독님도 너무 다 편안하게 잘 대해주셔서 굉장히 재밌게 촬영을 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대사를 다 중국어로 하다 보니까 촬영 들어가기 전에 중국어 공부를 더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좀 연기와 노래를 떼어놓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좀 약간 어쨌든 감정적인 부분을 전달하는 게 가장 크기 때문에 그게 노래이고 또 그런 감정을 실어서 말을 하는 게 연기여서 사실은 둘 다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장르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연기보다는 제가 가수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연기로서 더욱더 많이 앞으로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거에 대한 상의는 안 했어요. 왜냐면 오히려 그런 걸 하다 보면 좀 더 몰입이 덜 될 수도 있고 더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딱 촬영이 시작되면은 그냥 후준과 아이린으로 몰입을 할 수 있도록 둘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 영화를 촬영하면서 원산산 씨와 또 장차오 씨와 함께 연기를 하면서 되게 뭐 말은 많이 통하진 않지만 굉장히 다 재밌으시고 되게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중국어로 그 또 짧은 한국어로 이렇게 재밌게 소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다 너무 첫인상도 되게 좋으셨고 촬영하는 내내 너무너무 재밌게 잘 대해줘서 감사했습니다. 항상 언니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유나 언니가 중국에서 많이 활동을 했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줬었어요. 그래서 영화 촬영한다고 했을 때도 엄청 많이 축하해주고 또 중국에는 어떤 음식이 맛있다 뭐 이런 것도 알려주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请大家多多 라이칸 所以 和黑粉结婚了 请大家多多来看 我主演的电影所以和黑粉结婚了请大家多多来看所以和黑粉结婚了谢谢